여기. 아, 너무 귀엽게 생겼어. 봐봐. 너무 잘 어울린다. 너무 귀엽다. 너무 잘 어울려. 잘 어울려, 잘 어울려. 그러니까 피부에 기질인데. 쟁반이 좀 잘 달아. 네. 아궁잘 먹어요. 베이스는 밥도 잘 먹어요. 최애 장난감. 이거 이렇게 절절절절 하는데 계속 먹는 거죠. 맥스. 오오오오오 이 사냥꾼의 자세 좀 봐. 누가 그냥 돌려. 한번 더 돌려. 옷이 이렇게 작은 사이즈였어. 홀라당. 왜 옷을 벗기고 그래요? 더워 보여가지고. 2개월 된 아이인데 왜 옷을 벗기려 그래요? 이 추운 날에. 아, 손님 눈썹 정리하셔야겠어요. 네? 우리 맥스는 그게 매력이거든요. 손님 눈썹 정리하셔야겠어요. 잘 지내고 계신가요, 여러분? 어느덧 완연한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왔네요. 그래서 음식을 먹어. 네, 저희 101 캠 오랜만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. 네, 하도 오랜만에 뛰니까 되게 어색하네요. 컴백이 준비 중입니다. 네, 해외 투어나 그리고 녹음들을 하면서 그냥 보냈던 것 같고요. 솔직히 말하면 투어 때도 다음 앨범을 준비하고 있었죠? 자, 여기 앉아주세요. 야, 잘생긴들 셋이서 왔으면 빨리 올라와. 형도 와야지. 나 아니야. 이야기도 와도 되는 거죠. 형 와봐요. 자, 다들 혹시 네. 공백기 때 뭐 하셨는지. 와. 저는 뭐 우선 저는 네. 좋아 얘기해 주세요. 저는 나 민현이랑 제주도 갔는데. 맞아. 그때 동시에 저는 또 일본을. 맞아. 맞지. 아 고양이랑 또 재밌게 놀았겠네. 아 맞아요. 네. 조니 피터 맞죠? 그리고 새로운 식구가 오리. 또 하나 있잖아요. 네. 오리. 아 그리고 근데 지금... 어떻게 오리를 분양을 했죠? 아 원래 애완용 오리가 있어. 아 진짜. 네. 연못에서 연못도 샀나요 그러면? 아 그냥 세숫대야에 물 받아놓고 키우고 있는데. 아. 거기 보리옥잠 몇 개 사가지고 그냥. 아. 이렇게 아. 그 낚시용 지렁이 있잖아. 아. 그거 이렇게 주면. 잘 먹어요? 잘 먹어가지고. 꽉꽉. 네 여러분 오리가 그 오리가 아닌 이름이 네. 그 뭐 어디서 따왔다 그랬는데 너가? 그 어디 영화에 뭐? 아 좋아하는 영화에. 주인공의 여자 주인공 고양이 이름이 오리예요. 좀 심플하고 귀엽더라고요. 이번에 지훈군이 또 새로 반려동물을 맞아요. 키우더라고요. 가족을 네. 가족이 한 명 생겼죠. 한 개 오류가 있었는데 원래 12번째 멤버는 내가 먼저 들어왔어요. 아 그치. 내가 오리를 오리? 먼저 들어왔어요. 걔는 13번째. 근데 오리는 난 실물을 못 봤어. 멤버인데도 멤버인데 못 봤어. 야 멤버래? 몰랐어? 야, 이 정도면 오리는 멤버로 지금 약간 영입하기 좀 약간 부족하지 않나? 다음에 그러면 그럼 내가 데려와야겠다. 알겠어. 맥스! 맥스는 진짜 친해졌어. 맥스는 저를 진짜 좋아해요. 야, 진짜 맥스가 보면은 어제 처음으로 그 왈 소리를 내가 내겠어. 어 진짜? 그리고 나서 한 번도 못 냈어. 그건 화났다는 거야. 아니야. 내가 힘든 걸 못 봤는데 이런 거 진짜 계속 건드리니까 아니, 핸드폰에 있어. 가만히 있다가 건드리니까 아 근데 지훈이 이거 처음 들었어. 왈 소리. 아 우리 맥스가 멤버임을 약간 증명하는 게 있어. 왜냐면 우리가 어제 처음 봤잖아. 근데 오늘 둘째 날인데 함께 한지 이렇게 뭔가 성장 과정을 같이 보는 느낌? 오늘
그 뭐야 소변 패드에다가 오줌 싸. 아 맞아요. 아...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아 멤버분이. 아, 소변 패드에 오줌 싸는 걸 보면은 아 그러니까 멤버가, 아, 성장해가는 걸 이렇게 함께 근데 공으로 써? 그 워너걸들도 우리 워너걸이 성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그런 거죠. 그런 걸 비슷한 건가? 일본에서 이제 가족여행을 하고 그리고 밤에 제가 또 혼자 이제 사진기를 들고 저녁 밤에 이제 사진기 혼자 사진기 사진기 카메라를 들고 사진기 카메라를 들고 사진기 플래시기 들고 찍는 거 아닌가? 에? 팍! 이런 거죠. 팍! 어느 분위기 좋은 바 같은데서 혼자 이제 앉아서 이제 뭔가 여유를 즐기고 있어요. 이제 송은이 형이랑 소통을 하게 되었어요. 송은이 형이 제주도에 간다.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얘기를 해줘서 나도 그 말에 똑같이 들어. 뭐야 나한테만 그런 거 아니었어? 추석에 공항을 가면은 엄청 요즘에 너무 많아. 맞아 맞아. 지식인에도 막 얼마나 오나요? 뭐 사람이 얼마나 오나요? 뭐 몇 시간 전에 가야 되나요? 그러면 답글에 다 대신 4시간 전에 가 있으세요. 그게 제일 낫습니다. 이런 글들이 막 너무 겁이 먹은 거야.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4시간 전에 진짜 갔어. 4시간 반 전에. 많이 되겠지. 많이 되겠지. 많이 없으시던데. 너무 순조롭게 잘 뭐 기다리지도 않고 잘 회사 들어가서 밥도 먹고 2시간이 남은 거야. 그래서 쇼핑도 하고 좋았네요. 뭐 밥도 먹고 돌아다니고 뭐 저렇게 커피도 먹고 그때 갔을 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거 많이 해가지고 생각이 나는 게 났어 진짜. 막 멤버들 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제주도 진짜 좋은데 1박 2일이었지만 되게 알차게 보는 거 승마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재밌는 호스를 대충 알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알았으니까 갈 때 하면 될 거 좋아요 좋아요. 안녕하세요. 저희 새로운 가족 12번째 멤버인 네, 맥스라고 합니다. 방 맥스고요. 사람을 정말 좋아합니다. 지금 맥스 되게 후보 이름이 되게 많았었어요. 땡치리도 있었고요. 둥이도 있었고 아무튼 뭐 되게 많았었어요. 맥스라는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. 최대치. 최대 뭐. 네, 이제 우리 맥스는 이제 귀여움이 최대치고 먹는 것도 최대치고 애교도 아주 끝판왕이에요. 최대치를 생각을 하다가 좀 멋있는 이름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생각해낸 게 더 이상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경지의 이름 그런 귀여움을 장착하고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맥스라고 지었습니다. 나이는 이제 2개월 조금 넘었고요. 성격은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요. 모르는 사람이 한 2분? 한 3분만 만져도 그 사람 품에서 잘 수가 있어요. 내가 주인인지 다른 사람이 주인인지 잘 모를 때도 또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맥스라고 하면 어쩐지 알아듣는 것 같아요. 맥스 너 이렇게 묶어줘. 너무 무거워. 맥스 저 이렇게 묶어줘. 피곤한가 봐요. 쿠폰 엔내하러 가보겠습니다. 맥스 안녕. 여러분 안녕.